보시게 되면 이제 4.15 총선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4월 1일 날 변론이 다시 재개가 돼가 또 4월 26일 날 최종 변론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사이에 4월 1일 날 이제 작년 10월 28일 날 변론기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 날 변론기일 사이에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특별지 감정인데 처음에 2021년 6월 28일 날 검증기일에서 천대엽 대법관이 일단 이제 여기 특별지에 대해서 일부 이제 뽑아가지고 감정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테이블에서 이제 각 변호사들이 참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본인들이 이거는 감정이 필요하다 한걸 가지고 재판부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표 중에 5매 또는 10매 정도만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게 123매를 이제 현장에서 그 대법원에 접수를 해가지고 감정하겠다고 했고 그중엔 배춧잎 투표지도 있었고 이발이 투표지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대법원에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인 선정 절차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뭔가 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과수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대학 교수님 특히 종이 분야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맡겼는데 제가 이 감정한 투표지가 우리 배추님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검증 현장에서 사진을 못 찍은 이유가 이미 아마 봉인해가지고 봉투에 넣었다. 이래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현장에서. 못 찍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지원 변호사가 이제 그걸 법원에서 가서 사진 찍어도 좋다 해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서 찍은데 봉인은 안돼 있고 그냥 투표지를 전부 내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한두 번, 세번 이제 그 후로 가서 이제 다시 그 투표지를 사진 촬영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정인한테 넘기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한번 이렇게 투표지들이 우리는 접히지 않아서 빳빳하다고 제공을 했는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접힌 자국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는 분명히 빳빳하니까 이걸 감정해달라. 하나도 접힌 흔적도 없고 이러니까 이건 새로 만들어서 투입된 거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대부분 그 취지로 감정을 했는데 중간에 접힌 자국이 눈에 보이고 사진을 찍어도 이제 그게 띄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감정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 뭐 10매 중에 뭐한 3매, 4매, 어떤 건 6매. 뭐 일곱 매 이런 걸다 접혀 있다 이렇게 감정 결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감정인이 저희들한테 제공한 사진을 보면 또 중간에 접힌 자국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접혀 있냐 안 접혀 있냐는 눈으로 분명히 식별이 되고 그거는 물리적인 거라서 구분이 되고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면 다 확인되는데 근데 감정을 하고 나니까 접혀 있지 않은 종이가 접혀서 그렇게 감정이 돼 나온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법원에서 이거는, 선거 무효 판결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4월 1일 검증, 그러니까 변론 기일에서 제가 요청한 건 현장 검증과 한번 실황 조사를 하자. 실황 조사는 뭐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가서 한번 연수구 선관위 창고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전번에 검증하고 그냥 되돌려놓은 그 박스에 들은 투표지가 있을 거고 이번에 3구 대선에서 개표된 투표지가 또 보관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표된 투표지하고 우리가 연수구를 그 보존된 투표지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면 명백히 이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번호표 절취선도 봉인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한번 대조해 봅시다. 저는 종이 질이나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좀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기각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별로 이걸 선거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없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중대한 사건이라면 충분히 가서 본인들이 발품 팔아가지고 가서 눈으로 확인만 해도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 우편 봉투를 전부 다 투표지하고 다 따로 보관을 또 봉인을 해서 보관을 해놨거든요. 법원 창고에. 그것도 한번 우편봉투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묵살당하고
결국은 우리가 가까스로 얻어낸 게그 일장기 투표지 그 날인한 투표 관리관 그분들 증인 2명 이제 받아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그 증인들도 어떻게 이제 중간에 공작을 하면 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알아낸 게그 판례를 남겨놨다는 거. QR 코드 또 적법하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따질 여지가 없어져 버린 그런 이제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법관들이 기본적으로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 소송에 그 많은 부정성과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이 재검표 과정에서 확보된 감정 목적물 자체를 위변조해가지고 배춧잎 사전투표를 위변조해가지고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한테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그냥 단순하게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 소송의 승소 패소 여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재검표에서 확보된 그런 소위 증거물을 위변조해가지고 감정을 시키고 위변조해가지고 그것을 원고 측 그런 변호사들한테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개판이고 난장판인 거죠. 대법원에 보관 중인 감정 목적물 자체를 그냥 위변조해 가지고 제공할 정도니까 참. 제가 배춧잎 투표지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확신이 안 섰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제대로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조슈아라든지, 또 우리 종이 전문가 그 사장님하고, 또그 김영철 장군이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름 아시죠. 조사를 해가지고, 김영철 장군이 그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법원에서 이게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런 고발하는데 저는 이제 주목한 게 저는 그 현장에서부터 이거는 투표지가 너무 빳빳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나름 이제 전 골라가지고 했고 그때 우리 검증할 때그 이제 검증에 참여한 어떤 판사님 아마 부장 판사님일 것 같거든요 그분이 밤새 하는데 이제 제가 계속 빳빳한 투표지 얘기했는데 이분이 투표지를 한 장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이렇게 살피더라고요. 그만큼 이 투표지가 정말 흠 하나 없이 깨끗한 종이들로 전부 다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걸 골라가지고 감정을 맡겼는데 정작 감정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중간에 이거 와서 투표지를 이제 보라 그러고 뭐 전에 만지지도 못하게 저하고 박주현 변호사는 투표지를 만져보게 하더라고요. 만져가지고 나름대로 붙은 것도 이렇게 해보고 이랬는데 붙은 거는 정전기 때문에 붙었다고 이렇게 감정을 해오고 또 빳빳한 투표지라고 우리가 감정을 맡겼는데 중간에 몇 장씩 이렇게 접혀져 있는 자국을 가운데 자국을 만들어 이게 저는 그거는 이제 변경된 거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색이 변경이 돼. 그리고 분명히 그 검증 현장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봉투가 봉인이 된게 보이거든요. 그 하늘색 이제 법원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봉인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다 봉인이 없는 상태로 이제 다 도로 투표지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보라고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거기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한 투표함 자체가 손을 댄 흔적도 영등포 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원고 측 변호사들에게 제출된 것이 위변조본이었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 대한민국의 법원에 보관 중인 것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돼버린 건데 지금 이렇게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관들이 천대엽 씨나 조재현 씨나 무슨 뭐 이동헌 씨나 민유숙 씨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무죄 판결이 아니고 선관위 쪽을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그렇단 말이죠. 이러면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결국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대법관들이나 선관위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할 그런 의향이 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름 대법관들도 뭔가 우리가한테 밝히지 못할 뭔가 고충이 있을 거고 대한민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볼모 잡힌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제가 인식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1960년 3.15 총선할 때뭐 최인규 씨도 부정선거 해야 될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대법관들도 나름의 그렇게 고충이 있었지만 최종 결과는 만일 본인들이 판결을 내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저항이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냥 입을 다물면 그냥 본인들은 살아남겠지만. 야, 이 나라가 이게 나는 지금 권오영 변호사님 설명하는데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사법부가 이렇게 증거물을 위변조해가지고 선관위측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미 정해진 결론처럼 그렇게 이 저 재판을 몰고 가느냐 이야기죠. 야, 이거 참 내가 볼 때는 아니 분명히 빳빳한 그냥 신권답을 같은 투표지를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물 가운데 대반이 뭐죠 그렇게 접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배춧잎 사전투표지처럼 다 위변조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감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물이 전부 다 제가 바뀌어가지고 분명히 전체를 다 완전히 그 한 장도 뭐 기존에 사용한 투표지가 아니라 전체를 다 박스채로 그냥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 한 거는 아마 그걸 다 사진만 공개해도 그건 명백하고 국민들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사진을 다 거의 삭제하고 투표지 사진은 30장도 안 남겨놨거든요, 조서에. 그러니까 지금 336매 사진인데 이따가 여기 PDF 파일에 이제 조서 사진 336장이 쭉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 쓸데없는 사진들을 같은 장면을 열몇 장을 그냥 그렇게 지금 이제 권오영 변호사님 보시기 네. 바랍니다. 4.15 총선에 인천 연수을 그런 재검표가 실시가 됐는데 재검표에서 깐 투표함에 있는 모든 투표지들이 4.15 총선이 끝난 그 개표소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100%. 다 갈아가지고 100% 갈아가지고 신권답을 같은 투표 집어넣은 다음에 완전히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성에 채워가지고 법원 증거 보존용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그 몇십 장 몇백 장 정도의 투표지가 대법원에 보관됐는데 또 대법관들이 그 또 투표지를 또 다 증거물을 또 다 바꿔가지고 감정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야. 네. 이것들은 내가 볼 때는 밀란 일어나 가지고 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나는 그 감정 목적물이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훼손됐다는 것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6번에 있는 그런 4.15 총선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까? 네. 다 그 말씀하신 거네요. 네. 네. 일단 위조 투표지가 제출됐고 또 스캔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아예 삭제했다고 피고 측에서 아예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도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본이요. 투표지도 원본이 아니고 이미지 파일도 원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할 수 없는 이제 그 선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판결은 어쨌든 자기네들은 말을 어떻게 꾸밀지 몰라도 뭐 그쪽으로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나름대로 근데 실제로 이제 판결할 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본인들이 이제 중간에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 본인이 죽죠 잘못하면 뭘 먹을지 뭐 그거는 본인들도 본인들 네. 생각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은 뭐 1960년 3.15 총선 때 3.15 선거 때 무슨 최인규가 죽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참 뭐 정말 아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모든 그런 증거물들을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대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예, 떳떳하려면 사실은 가서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뭐 별것도 아니고 실물 그냥 투표지 갖다 놓고 진짜 이번에 최근에 이제 투표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자. 그거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리고 연수를 보관된 투표지 다시 한번 보자. 박스채로 갖다 놓고 딱 놓으면 너무너무 뚜렷하거든요. 그걸 작업을 이제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피할로 하지만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어쨌든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들은 판결에 대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진짜 개법관들이네요. 참 내가 정말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냥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을 위조를 하지 않나, 법원 증거용으로 내는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해서 넣지 않나, 거기서 몇장 확보한 그런 법원 증거물을 대법원에서 또그저 위조를 해가지고 감정으로 넘기고. 이참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3당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란 부분들은, 이건 뭐 너무 잘 예.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건 뭐 하여튼, 아니, 새 후보 간에 아예 비율이 그냥 소수점까지 똑같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믿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상식이야죠. 그래도 국민들은 이제 이런 상황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고, 언론도 보도를 안 해주고, 정치인들은 다입 다물어버리고, 이런 상황, 그렇지만 뭐 이게 어디 가는 건 아니라서, 우리 그콩 박사님께서 뭐 항상 그,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거든요. 어디를 가는 게 아니죠. 어디를 네. 가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저거가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인천 연수에 선관위 승소 판결 내더라도 언젠가는 세상이 뒤집어지면 뭐다 그냥 혼나겠죠. 천대엽 네. 씨는 그 나이도 좀 어리고 그냥 신임, 그런데 그렇게 그냥 대법관 됐으면 끝 아닙니까? 자기 경력상에. 조재현이란 능구력인 것처럼 그냥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참 대법은 진짜 참 정말 대법관들이 정말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네요. 예, 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이또 이제 득표율에 완전히 조작을 한 거죠. 네. 예. 이거 뭐 아주 이렇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그 가서 투표 수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소수점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거는 이제 맞췄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있을 수가 엊그제 없어. 보니까 이제 한 네. 분이 엑셀 파일로 전국의 모든 그런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거를 차트를 거기가 다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 송영길 이게 투표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내보냈거든요. 그 네, 오늘은 또 저도 어이 봤습니다. 윤호중이 이게 투표냐? 이게 선거냐? 야, 그 숫자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알면 절대 거짓을 못할 건데, 예?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참 최인규 같은 역할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검증기일에 위조된 투표지 사진, 요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몇 9번인데, 번째, 9번 9번인데, 슬라이드. 예, 예. 이게 이제 검증 조서에 말미에 이제 그 첨부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게 조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규정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사진 삭제한 거, 검증기일에 사진을 이제 뭐 거의 23시간, 법원 사진사가 큰 카메라 아주 직경이 큰 카메라로 전부 찍어댔는데, 그걸 대부분 삭제하고 336장 남겨 놓은 데 대해서 나름 여기 설명하는 내용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폐기할 뭐 규정이 있어서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개법관들이 검증이라는 건 그렇게 현장 이야기하셨구나. 확인한 건데, 그걸 왜 굳이 사진을 삭제를 하고 증거를 없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사진 파일도 안 주려는 걸 제가 몇번 이거 신청을 했더니 겨우 336장 이제 파일을 제공을 해줬는데, 그것도 해상도를 확 낮춰가지고, 해상도가 크면 또 우리가 더 식별할 내용이 많았고, 해상도를 낮췄고, 그 내용들도 나중에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내용들, 뭐 사람들 엉성거리고 이런 내용들만 인간이 자꾸 할수 있는 남겨놓고 모든 나쁜 짓을 다 했네요. 진실을 그냥, 네. 그, 이걸 누르면 나옵니까? 아, 이거 아니고요. 아니죠. 10번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예. 이제 요거는 아마 대법관이 이렇게 메모를 노란 그 예.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요렇게 아래와 같이 그 당시에 그 동영상도 찍었거든요. 그 예. 직원이 캠코더로 그냥 계속 다니면서 모든 걸다 촬영하고 또 녹음기를
곳곳에 그냥 녹음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냥 사적으로 대하는 것도 다 녹음에 저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삭제했다고 하고 조서 작성에만 하고 다 삭제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사실 그걸만 국민들이 볼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선거가 이거는 완전히 조작이라는 거는 명백하거든요. 명백한데 그걸 다 삭제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기각을 했거든. 처음에 열람복사 신청을 그러니까 검증 기일 후에 즉시 했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사진을 복사를 못 해주겠다 하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복사를 받은 게어그 11번 슬라이드에 여기 PDF인데 이거 클릭하면 이제 이 조서가 PDF가 열리거든요. 예. 11번 슬라이드에. 세상이 이렇게, 예, 이게 뭘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11번의 PDF 이게 이제 그 조서에 있는 예. 예, 조서 사진이 네, 나오네요. 보이시죠? 예, 사진이 가만 계시고요. 336장인데 예, 조금만 계시죠. 예. 예, 여기 조서 사진이 가만 계시죠. 여기 이제 사진들이 나오네요. 네, 보이시죠? 정말 쓸데없는 사진들이네요. 예, 네, 그쭉뭐 사람들 웅성거리고 그리고 더 심한 게 그냥 같은 장면을 가지고 열몇 장 거의 20장 가까이를 실어 놓은 게 있거든. 어떤 부장 판사님 거기 재판 연구관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11장의 사진을 거기다 쫙 실어 놓고 완전히 막 봉투 사진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투표지 사진이지. 이런 사진이 아니지 투표지거든요. 않습니까? 투표지를 보고 싶은데, 에휴, 나쁜 투표지 놈들. 사진은 정말 20장 조금 30장이 예. 안 되는 그런 사진을 에휴, 나쁜 놈들. 남겨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참. 대한민국 예. 대법관들 수준이 이 정도니. 그냥 그렇다고 완전히. 이걸 숨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갖고 있는 거의 같은 사진도 많지 장면을 않습니까? 계속 저렇게. 이게 대법관들이 이렇게 은폐를 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지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행사 사진만, 재건축 행사 사진만 찍어놨네. 참, 그 한국 대법원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실을 숨기고 진실을 숨기고 이렇게 가지고 볼 필요가 없겠네. 그 밑에 보면 투표지 사진 몇 장, 막, 그거는 막 이제 그냥 있는데,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1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투표지 사진 이제 박스인데, 여기 박스에 보시면 거의 다 요건 신권다발로 꽉 채워진 예. 그런 그냥 11번, 뭐, 박스들이고요. 국민들이 많이 아실 테니까 예. 11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시죠. 11번도 마찬가지고, 요런 이제, 예. 요런 내용들이 박스에 다 채워져 있는 내용들인데, 이 사진들을 거의 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공을 못하는 거죠. 14번도 예. 그냥 마찬가지고. 그 원래 슬라이드 11번, 대부분이 보관한 감정 대상 투표지 상태. 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배춘유 투표지 대법원 보관 중 변경에 대해서는 고발이 된 상태고, 법원이 보관한 증거물인 투표지가, 이건 대법원이 보관한 것입니다. 투표지가 네.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네. 기본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검증기일에 변호인들에게 감정을 위해 제출하도록 한 투표지 123매에 대하여 봉인하지도 않았다고 하였고 감정을 위해 제출한 빳빳한 투표지 가운데 접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123매의 감정 목적물로 취득된 물건에 대한 손을 댔다는 거죠. 손을 대가지고 감정이라는 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 앞으로 나오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천대엽이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재현이 정신 차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놈짜리 들어도 뭐싼 같아요.
이렇게 증거를 위조, 변조해가지고 대법원에 보관 중인 감정 목적물을 위조하면 그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상이 안 되네요. 정말 막 입에 언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니, 권오영 변호사님. 대법원이 재검표를 거쳐가지고 감정 목적물 증거물을 확보했는데 그거를 위변조해가지고 감정이 남게 제출했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이야기예요. 야, 아니 이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 저는요. 감정이 제대로 진행됐을 거다 생각했는데 꼭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배춧잎 사전투표 위변조본을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라고 허용할 때, 아, 이 사람들이 증거물을 그냥 또 위조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감정에서 그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진 찍으러 왔더니 전에는 손도 못 대게 했거든요. 검증 기일도 그렇고 전혀 거기 터치를 못 하게 했는데 이번에 박주현 변호사하고 저를 다 만져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치도 없이 그냥 전부 들고 사진 찍느라고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했는데 그런 태도들도 아 너무 참 그게 뭔가 신뢰를 못 가게 행동을 한 거죠. 사진 삭제한 거만 봐도 너무너무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사진은 우리가 제가 법조 생활을 하면서 어디 현장 검증 가서 사진 찍은 걸 그걸 삭제하는 재판부가 없거든요. 그걸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보고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고 제한되게 찍으라 그러고 법원 사진사가 있으니까 다 찍을 수 있게 해준다 해놓고는 그걸 다 삭제하고 쓸모없는 사진을 저렇게 이미 뭐 잔뜩 지금 조사해다가 이제 찍는 전반적인 상황을 미뤄보면은 본인들이 정한 결론대로 그냥 판결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네요. 앞으로 정치 상황이,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법관들 앞으로 참 노후가 편안하면 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죽은 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